보이루라는 유행어가 여혐 단어라는 논문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빈 교수와의 소송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겸은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박제된 뒤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보겸은 해당 논문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전국적인 쓰레기 여성 혐오자가 되어 있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이후 보겸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라며 지난 5월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방송에서 보겸은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하는 게 이제 자신이 없다라며 성형 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었는데요. 이후 지난 17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여성 혐오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자신의 최근 근황을 알렸습니다. 영상에서 보겸은 당황스러운 소식이 많이 쌓여있다라며 윤지선 교수의 관음증의 발생학에 대한 법적 공방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법적 공방이 진행된 줄 알았지만 해당 영상에서 보겸은 지금 소송한 지 반년이 돼가는데 아직 법원 근처에도 못 갔다 라고 입을 열었죠. 그러면서 윤지선 교수가 재판 가면 당당히 맞대응하겠다 라고 해놓고 정작 소송을 제기하니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겸은 시간이 끌리고 지연되면 보이루의 의미는 보땡 하이루로 굳어버릴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겸은 여성 혐오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또 보겸은 윤지선 교수의 논문과 사책,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 적힌 그대로 알아듣고 전파할 것이라면서 사람 하나 삽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보겸은 그냥 저는 이거 잘못 쓴 거다,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9월 1일까지 쓰겠다는 답변서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억울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 없을 거면 왜 논문 올리고 어그로를 쳐 끄신 거예요. 결말은 보이지만 그 과정이 엄청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보겸형. 정말 응원합니다. 꼭 이겨주세요. 무조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